요즘에는 그 건강이나 칼로리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, 모든 분들이. 그렇죠. 그래서 파스타에 휘핑크림이나 생크림 대신 두유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두유만 사용하면 농도가 너무 묽어서 그냥 두부, 이게 저의 한 끗이거든요. 두부를 같이 농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반모만 쓸 거거든요. 두부는? 예. 두부 반모를 집어넣고 농도를 더 짙게 하고 싶으시면 두부를 더 넣으셔도 돼요. 전복 내장은 믹서에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. 내장은 다 넣죠? 내장 다 넣었어요. 다 넣으세요. 여기다 내장을 넣어? 신기하네. 그리고 두유는 한 100ml 정도 저는 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좀 더 묽게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두유 100ml. 네. 소금으로 살짝. 두유가 싫으시면 우유로도 하셔도 돼요. 가는 건 요거만 가는 거죠? 네, 갈까요? 예, 네. 넣었으니까 그럼 가죠. 네. 최대한 이 재료가 안 보일 정도로 묽게 가르셔야 돼요. 네, 농도를 보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아, 근데 하나 빠졌어요. 뭐요? 제가 매콤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 소스에 청양고추를 같이 넣어서 갈아야 아, 그래요? 되는데. 그래서 다시 갈면 되죠. 네. 다시 갈아서 하시면 돼요. 그 매운 거 많이 좋아하시면은 많이 넣으시고 아니면은 조금만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 Delicious Life? Olive.